소리라는 것은요, 사실은 좀 금방 적응을 해요, 사람이란 게. 아주 뭐 하이엔드 스피커를 딱 놓고서 처음에 한 두세 달은 정말 좋아요. 근데 그 공간에 오래 있으면은 적응합니다. 조금 떨어지는 스피커로 하도요, 또 적응을 해요. 근데 엔지니어가 직접 조작을 하는 이 콘솔은요, 물론 적응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능이 있고 없고 그리고 얼마큼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들은 그게 시간이 난다고 해가지고 무덤덤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콘솔에서 선택이란 것은 스피커 선택보다 조금 더 엔진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엔지니어한테 콘솔이란 것은 어쩌면은 궁극의 무기거든요. 그 엔지니어의 역량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에게 콘솔이라는 것은 정말로 최애, 요즘에 보면 최애 장비가 되는데 실제 전체 시스템에서의 예산은 스피커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스피커는 어쩌면 좀 단순해요. 왜냐하면 일단 소리, 그 외의 요소가 크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이죠, 결국에는. 거기에 비하면은 콘솔은 인터페이스부터, 특히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부터 여러 가지 노브의 조작감, 페이더의 질감, 그리고 소리,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 그리고 메뉴 배치, UI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요소되기 때문에 선택에서의 각자의 그런 추구하는 바가 드러난 부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기능적으로 포기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을 나왔다. 특히 교회에서는 렌탈 회사나 극장이나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어떠한 더 이익을 얻고 어떠한 사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비싼 장비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또 약간 데몬스트레이션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좀 고가 장비를 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장비를 더 보강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하고 일치하진 않아요. 뭐 장비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성도가 느는 거나 또는 뭐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들이 달성된다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야말로 이런 음향장비라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원의 성도들을 위한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산 집행에서만큼 다른 부분들보다 좀 순위가 밀린 경우가 많아요. 다른 교회 시설들 또는 교육 투자, 선교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 소비되어지는 부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순위밖에 될 수밖에 없죠. 순위가. 그런 면에서의 이런 교회에서의 장비 선택할 경우에는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거의 최앞단의 어떤 선택 변수로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많이 좀 포기한 게 있었죠. 아날로그 콘솔 같은 경우에는 아주 꿈에 그리는 아주 그 유명 브랜드의 고가 장비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하고 좀 예산에 맞는 그런 장비를 구축했는데 디지털한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기능들이 과거에는 내가 생각했던 예산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지금은 다 구현되는 그런 좋은 시절이죠. 그런 면에서의 예산을 충족시켜주는 기능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 선택할 수 있는 예산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